오늘의 주인공은 평범한 주부에서 가수로 변신한 시니어 걸그룹 욜로의 멤버 중 한 명인데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들어볼까요? 이른 아침 하천 산책로에 매일 발도장을 찍는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걸그룹 활동하신다 그러는데 시니어 맞으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50입니다. 제가 24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26살,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 22살이에요. 아,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동 나왔어요. 요즘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오후에는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 저 운동하러 나왔어요.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젊음과 미모, 건강을 모두 잡기 위해 매일 30분씩 조깅하는 습관을 들여 체력을 기르고 있답니다. 요즘 바빠서 솔직히 운동을 자주 못했는데요. 틈틈이 이제 걷고, 네, 계단으로 움직이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네, 생활 속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인 씨가 이토록 건강을 챙기는 이유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형님! 운동하고 온 거야? 네. 안 더웠어? 좀 덥네요, 운동하니까. 형님, 물 한잔 주세요. 네. 들어와. 자, 물 한 잔. 더워. 각별한 사이 같은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큰 형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큰 형님의 부인. 큰 형님이십니다. 동서 관계. 네, 동서 관계예요. 보통 이렇게 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네, 저희는 친한데 남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뜻이 잘 맞아요. 뜻이 되게 쾌활하고 매사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랄까 그런 동서예요. 다인 씨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36살 때 첫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갑상선에 약간 암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암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가족력이 없어요, 암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놀랐고 또 제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 걱정이 심했고 충격이 컸어요. 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의 흔적은 고스란히 몸에 남았는데요. 그때 원인이 뭐라고? 그때 당시에 뭐 아이들 키우고 제 몸 관리는 안 하고 면역력이 아주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저희들은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 갑상샘 암을 이겨내면서 평범한 주부로 남은 인생을 보내긴 아쉽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꿈을 펼치고 있다는 그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데 그건 뭐죠? 네, 글루타치온이에요. 이거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저는 매일 챙겨 먹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 재발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되는 음식을 챙겨 먹는 식습관도 갖게 됐다죠. 초간단 연어찜 샐러드 할 거예요. 다인 씨만의 건강 레시피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채썬 양파를 접시에 깐 다음 연어를 이불 덮듯 올려줍니다. 후추로 간을 살짝 해주고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어와 궁합이 좋은 파프리카와 레몬, 양파를 더해 랩으로 씌우면 준비 완료. 이때 구멍을 살짝 뚫어주는 게 포인트.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아, 얼마나 익히면 된다고요? 7분이요. 재료만 있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 연어찜 샐러드. 연어는 오메가3, 비타민 E와 D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엔 혹시나 탈이 날까 싶어 연어를 날것으로 먹기보단 익혀서 먹는다는 다인 씨. 형님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야채랑 생선이랑 어울려서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맛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연어찜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편 동서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는 형님, 갑자기 수건을 건네주는데. 아니 지금 이거 뭐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 우리 형님이 항상 스트레칭 체조 가르쳐줘요. 우리 형님 원래 체육과 선생님으로 무용 선생님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저만 만나면 항상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가르쳐줘요. 자, 여기 수건 하나를 네. 여기 허벅지 사이에 끼워. 왼쪽으로 가면서 숨을 후. 몸이 앞으로 쏟아지지 말고.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이거 형님한테 배웠으니까 집에서도 자주 해봐야겠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는 두 사람. 콧바람도 쐴 겸 집을 나섰는데요. 데이트 한번 해볼까? 형님, 오늘 데이트도 하고 우리 피로도 확 풀어요. 무슨 피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야? 제가 좋은 데 발견해놨어요.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처럼 스케줄이 없을 땐 주로 형님과 시간을 보낸다는데, 이곳은 요즘 이색 데이트 장소로 인기인 조교 카페? 여긴 왜 오셨대요? 조교기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잘 안 해지니까 형님하고 같이 체험해보러 왔어요. 조교를 하며 묵힌 피로도 풀고 하루를 마무리하러 왔다는 것. 매일매일 건강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5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재밌게 멋지게 살고 동안도 잘 유지해서 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올린 다인 씨의 건강 그래프. 상승세만 이어지길 바랍니다.